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으로 얼클에서 베토벤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비교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른 소나타는 14번인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사실 고전적으로는 소나타의 빠르게 구성이 이렇게 빠름, 느림, 빠름이 순서로 세 맞아요. 악장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곡 같은 경우는 1악장이 되게 느리고 2악장이 좀 경쾌하게 스케르초 혹은 미누엣 같은 그렇죠. 템포로 설정이 되어 있고 3악장은 이제 진짜 열광이 동안이 그렇죠. 굉장히 빠른 템포로 되어 있는 그런 점이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베토벤이 이거를 13번 소나타랑 같이 환상곡풍의 소나타라고 표기해놔서 1, 2악장이 원래는 1악장에 특히 소나타 알레그로 포음인데 비해서 이거는 환상곡의 스타일로 쓰여져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 점이죠. 네, 맞아요. 소나타이긴 하지만 환상곡풍이라는 게 사실은 고전시대 소나타에서는 우리가 조금 생경할 수 있는 약간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1악장을 같이 들어보면서 왜이 소나타가 환상곡풍이라고 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2분의 2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좀 어찌됐든 좀더 진행감이 있긴 진행감 하죠. 있게 이제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라오 같은 경우는 이제 템포가 굉장히 또 느리고. 상대적으로 너무 느리고 하여튼 너무 느리다. 제가 저한테는 좀 되게 느리게 느껴졌어요. 근데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부빈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에 비해서 이제 템포가 더 진행감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굉장히 그 프레이즈 끝마다 어떤 밴딩을 이렇게 주는 점이 스탑이 되게 좀 많다는 게 제일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라오는 좀 베이스 진행도 굉장히 이렇게 강약을 조정하면서 하는 게좀 들렸고, 부핀더는 아무래도 오른손의 내성까지도 조금 더탑 멜로디랑 오른손 내성 그두 가지를 더 많이 중점적으로 연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연주를 저희가 직접 볼 때도 저는 이거 템포를 어떻게 설정할까가 가장 어려워요. 궁금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앞으로 가는 느낌이 없어서는 이게 끝까지 갈때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듣는 노래를 사람들은. 부르기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계속 반복적인 음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이게 너무 아름답고 순간순간 좀 머물러 있고 싶은 그리고 소스텐토의 그 감성을 느끼기 그렇죠. 위해서 또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묵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두 가지를 굉장히 이두 연주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부빈더 연주를 듣고 약간 슈나벨 템포랑 비슷하다고 느껴서 좀 찾아봤는데 좀 비슷한데 이제 슈나벨에 비해서 훨씬 조금 루바토가 많은, 좀 스탑이 많은 점이 조금 다른 점인 것 같고, 그래서 전통적인 이 베토벤 소나타 연주자들도 이 곡을 그렇게 조금 느리게 혹은 조금 빠르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제가 항상 추천하는 캠프의 연주를 한번더 들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캠프.
네, 어떠세요? 제가 왜 추천하는지. 네. 네. 특히 1악장 캠프 연주가 가장 좋았어요. 가장 이렇게 유려하게 진행되면서도 음색 차이가 탑 멜로디와 다른 성부 간의 그 차이가 굉장히 뚜렷해서 가장 잔잔하면서도 투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밍적으로도 가장 저한테는 좀 자연스럽게 좀 자연스럽죠. 인위적인 게 전혀 없고. 네, 그 아라오는 이제 굉장히 음색이 좀 노미라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깊게 침투해 있는 느낌이라면은 이 캠프 연주는 이 표정처럼 되게 좀 관망하는 듯한 이런 자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캠프와 아라오는 동시대 피아니스트이고 또 뭔가 루돌프 슬킨하고 세 분이 그 시대의 거의 탑3 베토벤이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이제 부핀더는 우리 시대의 연주자인데 이 세 분의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캠프 같은 경우는 정말 전형적인 독일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독일식 베토벤을 들려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즐겨 듣는 연주자인데요. 마음에 드셨다고 하니까 매우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이제 2악장을 계속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2악장은 이제 이 곡이 1악장에서 아타카로 이어지는 악장이기 때문에 아타카 부분부터 함께 들어볼게요. 역시 1악장에 이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절대 느리지 않은 절대 빠르지도 않은 그런 템포인데 굉장히 여유 있게 보이고 여유 있게 들리는 게 특장점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가 대가의 연주를 따라하려고 보면 되게 느리게 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따라하면 굉장히 빠른 경우가 있는데요. 되게 여유가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여유로우면서도 되게 섬세하게 그 안에서는 음색을 조정하는 게 저는 전체적으로는 캠프 연주가 조금 가볍고 아라오 연주가 좀 더 묵직하게 느끼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3마디, 8마디 척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프레이즈의 마지막 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캠프는 그 음마다 이렇게 페달을 계속 밟는 것도 되게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근데 아라오도 굉장히 스타카토로 여음이 많게 처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아라오는 이제 쉼표가 좀 분명하게 들리는 반면에 캠프는 이제 굉장히 맞아요.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그 폴테 피아노로 우리가 연주하는 걸 들었었잖아요. 네, 그 약간 캠프 연주는 조금 더 폴테 피아노의 사운드에 비슷한 느낌이고 아라오는 완전 물론 두 분 다 지금 모던 스타일로 연주하시지만 아라오 연주는 되게 모던 피아노적인 그런 음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수인 쌤이 캠프 연주가 좀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리듬감도 있고 근데 그때 최현 쌤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페달
포르테피아노로 칠 때와 달리 모던 피아노에서 그 음향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페달로 끄듬을 살짝 네, 잡아주는 네, 경우가 있다고. 네, 그렇죠. 그런 거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3악장은 프레스토 아지타토로 굉장히 열광적인 그런 네. 엔딩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는 아라오의 연주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라오 연주가 왼손에 굉장히 묵직함과 또 대비적으로 오른손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볍게 몰아치는 그런 격정적인 게 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부핀더는 아라오에 비해서 왼손도 조금 가볍게 빰빰빰 이렇게 나아가는 게 좀 대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3마디에서 아라오 같은 경우는 전에 오던 그 진행에 비해서 좀 굉장히 템포를 많이 잡는 게 맞아요,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루바토가 더 많고 네. 그러니까 아라오는 전반적으로 그 딴딴 여기도 조금 네. 빨리 네,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지타토의 느낌을 조금 더 타이밍으로 많이 조절하고 마지막에 따가다가 난딴 여기 도착할 때는 조금 또 릴렉스를 하고 하는 게 타이밍적으로 많이 느껴지는데 보빈더는 네. 조금 더 인타임으로 가되 오른손 음향이 아라오에 비해서 조금 더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왼손 중심보다 오른손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도 역시 참 캠프 연주가 좋아요. 저도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요? 네. 아. 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그 명쾌한 음색과 네. 단단함이 이렇게 어울려 완전 느껴지죠. 네. 네. 제가 그래서 캠프 연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왼손에 그 음표가 확실하게 부각되고 그게 딱 펄스를 잡아주면서 그걸 제가 좀 아지테이트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지타토를 뭘로 표현하느냐의 차이가 아라우처럼 이렇게 앞으로 실제로 타이밍을 바꾸는 방법이 아닌 계속 이 같은 펄스를 둥둥둥둥 올려줌으로써 느껴지는 아지테이션 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악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코다 부분을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아라와 부흑빈더의 연주를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확 진짜 그 끝부분을 향해서 몰아가는 게 그 처음 코다 부분부터 그렇게 클라이막스를 네. 만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아라우는 진짜 박자감을 하나하나 잡으면서 또 역시나 타이밍을 사용해서 리타단도까지 해서 맞아. 그 펠마타를 만들어내는 거가 굉장히 맞아요. 둘이 다르죠. 코다 처음 시작할 때가 굉장히 리드믹하게 분절되어 있는 게 이게 네. 약간 그 열정 소나타에도 이런 비슷한 네.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를 이제 대개는 완전히 여기 있는 리듬대로 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라우는 굉장히 이제 리듬을 맞춰서 치고 또 뒷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루바토도 많이 하고 네, 좀 정말 그렇죠. 정말 카덴차처럼. 카덴차 정말.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아, 아라우가 리스트의 직속 제자였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리스트적인 그런 기교에다가 플러스로 조금 더 환상적인 아라우 특유의 그런 음향에 대한 탐미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디어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연주 같은 것들이 좀 돋보이는 게 네.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객관적이면서도 격정적인 그 두 가지 한꺼번에 있다는 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정말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마지막까지도 되게 그 펄스를 잃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뭔가 정신줄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아지타토를 하면서도 그래서 끝까지 정말 몰아붙이지만 그게 그 안에 들어있어서 저는 더 희열이 크게 느껴지는 프레임이 네. 느껴지는 맞아, 그 베토벤의 연주 정윤쌤은 어떠셨어요? 저 그 마지막에서 이제 굉장히 그 점사분 음표에서 느려졌다가 갑자기 이제 분위기를 급변해가지고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그 구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캠프 연주는 조금 더 그 뭔가 환상성보다는 네. 판타지성보다는 그 베토벤의 폼, 그 형식 안에 집어넣는 환상 네. 그래서 환상곡풍의 소나타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잘 와닿는 그런 연주였던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번에 저희와 함께 비교 감상하시면서 서로 다른 스타일의 베토벤 연주를 즐겁게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